이국재의 정보 톡톡.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식사 후에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잠을 자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소화 흡수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위장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러니까 식사하자마자 잠들지 마세요. 둘째, 식후에 많이 걷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복강 내에 들어있는 소화기 계통으로 피가 몰려서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많이 걸으면 소화기 계통에 있던 피가 사지로 몰려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는 지장이 생기죠. 따라서 식사 직후보다는 적어도 30분 후쯤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식후에 과일을 바로 먹으면 뱃속이 부풀어 오릅니다. 과일 속에 포함된 단당류 물질이 위 속에 정체되고 효소로 인해 발효돼서 부풀어 오르고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쯤 먹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식후에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애연가들이 우스갯소리로 식후 3분 내에 불연이면 애인즉사라고 하면서 무조건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흡연 욕구가 크더라도 식사 후 최소 30분은 참아보세요. 식사 후에는 위장의 연동운동이 늘어나고 혈액순환도 빨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면 인체가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는 능력 또한 늘어나겠죠. 결국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더 많이 인체에 흡수되는 겁니다. 담배가 위암의 주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이런 이치 때문일 겁니다. 다섯째, 식사 직후에 목욕하지 마세요. 식사 후에 바로 목욕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에 있는 피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소화 흡수에 지장을 주겠죠. 여섯째, 식후에 허리띠 풀지 마세요.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허리띠를 풀면 복강 내의 압력이 허리띠를 풀자마자 갑자기 떨어져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증가되고 그 결과는 위가 늘어나는 위하수나 심지어 장이 막히는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일곱째, 식후에는 차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찻잎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음식물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하기 어려운 응고물을 만든답니다. 분위기 있게 마시는 차도 식사 직후는 피해야겠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당장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서 주의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